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도 무능이지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한다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8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행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집무실 근처까지 침투를 했음에도 거짓말로 일관을 했고 국정원과 합참의 규명으로 침투 사실이 확인이 되자 이제는 또다시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흉악한 태도를 직격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이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다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방어망이 뚫린 건데도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스치듯이 지나갔다.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분명히 이상 없다 등 무책임하고 엉뚱한 변명과 비겁한 발뺌으로 일관을 한다. 국회에 나와 용산에 안 온 게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오히려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께 석고 대죄를 해야 한다. 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 없다면서 심지어 이적 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고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이 김은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군 통수권자의 무능과 무책임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이다.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 전쟁을 운운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게 우리 경제에 무슨 득이 되냐.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선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은폐가 급급해서 국민과 국회의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집권 여당 역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이번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민주당은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국힘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책임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라고 또 한 번 후한무치한 태도와 함께 니탓 공방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주호영은 북한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저었다. 당시 성주 사드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못했다.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침투 대응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 파악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 7, 8개월 된 이 정부의 방법은 없다. 책임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군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북한 무인기에 비행금지구역 진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군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한 건을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다.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라고 비꼬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 수 있을까? 참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걸 보고 국짐이 국짐했다고 말하는 건가 봅니다. 방귀는 지들이 끼워놓고 네가 방귀 꼈지? 라고 지적을 하니까 너 내가 방귀 낀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추궁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김병주 의원은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황당해서 잠이 안 왔다며 국방위에서 군이 보고한 자료, 비행 궤적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줬더니 첫 번째 반응이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중랑구도 지났네 라고 하더라.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지도만 볼 줄 알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진짜 안보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권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는 검찰이나 언론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김만배가 2019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주요 일간지 중견 기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주요 일간지에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들로 확인이 됐지요. 한겨레 간부에게는 6억 원을, 한국일보 간부에게는 1억 원을, 중앙일보 간부에게는 6천만 원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겨레 간부는 6억 원 중에 2억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갚았고 나머지 4억은 김만배가 출소하면 갚을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며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에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간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중앙일보 간부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도에 8천만 원 빌려줬고 7, 8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수표로 9천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 검사들이 휴대폰 비번을 꽁꽁 감추는 것과 또는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것과 뭐 비슷한 그러한 논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걔네 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다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에 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자 진실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무조건 개혁만이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우상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이 귀국하면 정치활동을 하기는 하는지라고 묻는 이 사회자의 질문에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왜 강제로 은퇴를 시키려고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로 움직일지는 들어온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스스로 은퇴를 했다라면 강제로 강퇴시킬 일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싸지는 업보를 생각한다라면 강퇴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